개들은 예. 진도에 있는 개들은 예. 즉 진도 개들은 육지로 이제 반출이 안 된다 예. 또는 못 나온다 예. 혈통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 혹시나 뭐 이 진도군 내에서 생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아니면은 뭐 이렇게 번식돼 있는 브리딩돼 있는 강아지들 예. 이런 것들을 뭐 육지에서 갖고 나갈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해년마다 그 문화재청에 보고를 드립니다. 올해 반출을 몇두로 할 것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연기념물이고 진도군이 그 천연기념물 보호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 허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밀반출이나 반입이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된 선견은 절대 나갈 수가 없고요. 허가를 받고 임시적으로 나가든가 임시적으로 들어오든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강아지 같은 경우는 6개월 미만 강아지는 천연기념물 기념물을 해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미만 강아지는 등록견 사이에서 나온 6개월 미만 강아지는 반출이 가능합니다. 불법이 아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행정 절차로 여기서 반출 신청을 하고 천연기념물 해지하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이제 진도계 증명서하고 반출 증명서를 같이 보내드립니다. 아, 그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반출증이라고 하면은 예, 이제 예. 반출이 됐다는 예, 문서고 예, 예. 증명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등록견 사이에서 나왔다는 걸 확인해주는 증명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 예. 진도 군에는 예. 혈통서가 없다라고들 하는데, 그러니까 혈통서라는 개념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정의할 때는 저희가 생각하다가 조례상으로 그래도 3대 이상 윗대가 있는 꽉 차 있는 개들을 혈통서로 보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강아지 당대로 시작해 가지고 위로 3대가 차 있으면 혈통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등록이 즉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면 등록이 3마리 이상 3대 이상 내려온 네. 개라고 하면은 당대 그러니까 당대도 당연히 이제 친자간 별해 가지고 등록이 돼 있고 네. 이제 강아지부터 시작했든 뭐든 그다음에 부모 조부모까지 있어야지 꽉 차 있어야지 이제 혈통서 발급이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등록이 돼 있어야지 네. 그러면 이제 혈통서가 나간다라는 네. 거구나.